뿌리채로 삶아주세요. 고기를 먼저 볶아요. 굴소스도 넣고 물을 볶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옥사부TV 영윤입니다. 여러분 마라 좋아하세요? 아, 제가 오늘 또 마라로 면 요리 하나 만들어 보는데, 왜냐면 최근에 보니까 요 소스를 사신 분이 많더라고요. 스산 소스. 이게 그 마라의 그 마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 산초, 뭐 제피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마자오라고 그러죠. 굉장히 얼얼한 그런 맛. 네. 마라 좋아하는 분은 이거를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이 소스로 마라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재료도 아주 쉬워요. 재료는 일단 인터넷에서 구매한 도삭면으로 준비했어요. 이거는 면은 여러분 뭐 중화면이나 아니면 칼국수면 다 괜찮아요. 저는 도삭면이 있어서 도삭면 준비했고, 그리고 재료는 뭐 고기 한 덩어리 그리고 청경채 하나면 됩니다. 이 재료는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요구만 한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재료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면을 삶고 재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경채는 일단 뿌리채로 그냥 4등분에, 물론 잘 먹기 좋게 잘게 썰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4등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잘게 썰어주면 됩니다. 뭐 집에 다진 고기 있으면요, 다진 고기 사용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원래는 그 마라에는 우리가 파, 마늘, 뭐 생강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소스 자체에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물이 끓면 도삭면을, 말린 면을 먼저 넣고 삶아주세요. 이 면은 한 2분 정도 삶으면 돼요. 볶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분에서 뭐 2분 30초 정도 삶아주면 이 쫀득쫀득해지거든요. 뭐 젊은 사람은 좀 덜 삶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부드러운 걸 좋아하니까 좀 더 삶아도 되겠죠. 자, 면 삶아지면 바로 건져주세요. 요 면은 굳이 따로 안 씻어도 돼요. 말린 면이라서 옆에 뭐 달라붙은 게 별로 없어요. 밀가루 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대로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그릇에 놔줍니다. 자, 여기서 팬에 고추기름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고기를 먼저 볶아주세요. 고기를 완전 익혀주세요. 이게 청주, 그리고 굴소스도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여기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스산 소스 이거를 반 큰술만 넣어주세요. 여기에 약간의 설탕, 설탕은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끓면 청경채도 같이, 이거는 따로 안 데쳐도 돼요. 얇게 썰었으니까. 양이 많으면 미리 데쳐도 되지만 이거는 그냥. 자, 그리고 끓여줍니다. 자, 끓면 물 전분을 살짝 넣고 저어주세요. 네, 걸쭉하게 젖었죠? 불을 끄고 청경채를 미리 건져서 접시 옆에 놔주고 만들어놓은 소스를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네, 이러면 바로 마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된 마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도 주고 고기도. 맛있네. 얘는 숟가락이 있어야 되겠어.
얼얼하네요.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아, 말하면 저는 고기랑 청경채 만드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뭐 버섯이나 여러가지 채소, 고기랑 같이 넣어갖고 이렇게 볶으면 또 여러가지 또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만 고기만 청경채 만드는데도 굉장히 맛있네요. 중요한 거는 이 수산 소스가 그 마의 맛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반 큰술 넣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큰술 넣으면 굉장히 얼얼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은 드실 수 있지만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서 반 큰술 정도가 적당히 얼얼하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얼한 맛을 즐기면서 약간 중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약간의 설탕을 넣었어요. 근데 오리지널 이 맛을 느끼려면 사실은 이게 사천에 말하는 설탕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맛을 느끼려면 설탕 안 넣으셔도 돼요. 다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맛을 온전히 다 느끼기에는 부담스러웠으니까 약간 맛을 중화시키려고 설탕을 약간 넣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이렇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